아침 일찍 7시 반쯤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지금 동쪽으로 갈 겁니다. 해가 저쪽에 떠 있죠. 네, 동쪽 파트나 해가지고 동부해안 쪽으로 네, 방글루르까지 내려갈 생각입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짜이 한 잔 먹으러 왔습니다. 네, 아침엔 짜이죠. 짜이 한 잔 마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그만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죠. 근데 이거 안개가 아닙니다. 이거 스모그예요. 연기하고 네, 안개하고 섞인 겁니다. 네, 너무 많이 꼈네요. 속을 채우고 가야 좀 덜 추워서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냥 식당에 들렸습니다. 영어는 안 통하고 찌깐은 된다고 그러네요. 라이스 찌깐 그거 시켰습니다. 짜이하고요. 그거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치킨 두 쪽 그다음에 밥 많이. 밥은 이렇게 많이 주면 난 못 먹는데 어쨌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속 채우고 출발할게요. 에그 프라이를 달라고 했는데 계란을 통째로 튀겨서 줍니다. 부화밥. 방금 아침 먹었습니다. 파트나까지 내비상으로는 여기서 5시간을 더 달려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9시니까요 한 오후 2시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넉넉 잡고 한 3, 4시쯤 떨어질 것 같아요. 열심히 또 채웠으니까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2차선 도로를 한 100km 정도 달리면은 파트나에 도착합니다. 네, 잠깐 또 쉬려고 차 한잔 마시려고 잠깐 세웠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래 못하겠네요. 여기서는 에그프라이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란말이 비슷하게 신문지 깔아가지고 기름을 흡수하게 한 거 참 정겹지 않나요? 오른쪽 것만지 모르겠어요. 후식 같아요. 아주 달 것 같은 예감. 가지고 삥 뜯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는 김에 잠깐 쉴 겸 한국하고 한국에서 이제 견주들이 막 해 호텔링 명절이니까 맡기시려고 마을 분들이 연락이 와서 카톡 할 겸 간식도 휴게실에 잠깐 들렸습니다. 휴게실은 그냥 가게예요.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처음 보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켜먹었습니다. 이렇게 불에다가 굽는 건데요. 안에는 콩가루 같은 게 들어있고요. 겉은 그냥 밀가루 같은 게. 맛은 그닥. 네, 이제 거의 다 와가면 얼굴이 시커멓죠? 먼지 묻어가지고 35km 남았고요. 시간상으로는 한 55분 정도 남았으니까 파트나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로얄 엔필드 워크샵을 찾아가가지고 정비받아야 돼요. 지금 500km 처음 사고 나서 500km 뛰면은 정비를 하라고 매뉴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이 떴어요.
가서 그냥 정기점검 받는 겁니다. 얼굴이 완전 시커멓네. 그래서 파트너 도착하자마자 로얄 엔필드를 찾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마자라고 하는 인도 음료인데요. 망고 주스예요. 인도에 오시면 무조건 이 주스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강추! 드디어 파트나시에 도착했습니다. 저 끝이 안 보이는 긴 다리를 건너면은 바로 파트나시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로얄 엔필드 검색해가지고 정비받으러 일단 가겠습니다. 지금 정비 중입니다. 점검 중입니다. 네, 500km 넘어가지고 첫 번째 정비 중입니다. 저기 네마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기름통도 드러내고 뭐라는 거예요? 점검 중입니다. 조립도 조립과 우리한테 꼬마는 계속 장난치고 싶어요. 까만 거야, 계속 장난치고 싶어요. 한참 저럴 나이 때죠, 지금.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부킹닷컴 통해가지고 평판이 좋고 가격이 싼, 그리고 가까운, 그리고 지금 서비스센터에서 가까운 곳을 골랐어요. 한 1000루피 정도 합니다. 하룻밤에 15,000원 정도 하고, 예, 방은 되게 넓어요. 보시다시피, 예, 더블 사이즈의 침대. 근데 혼자 자야죠 뭐. 크크크. 샤워하고 이제 영상 편집하고 올리고, 예, 오늘 깊은 잠을 자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몇 시간 운전했나? 한 8시간 운전했어요. 길이, 인도 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국도로 왔는데 중간에 빠지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단축된다고. 근데 큰 길로 다니는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좀 돌아가더라도. 운전하기 너무 힘듭니다.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국도로 달리면은. 예,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어쨌든 안녕.